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매도량교에서 낚시하실 분들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자기부상 열차를 이용하시면 버스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네, 보고 계신 시간표를 잘 참고하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요금은 공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제가 지금 나온 곳은 무의도가 보이는 대매도량교 수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예, 또 망댕이 잡으러 왔냐고요? 노노노노 아닙니다. 예, 어제 옆 사람이 대물 숭어를 잡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꺼져가던 숭어 낚시 불꽃에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래도 쭈꾸미 잡는 것보다 숭어 잡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숭어는 어떻게 잡을 작정이냐? 또 지랭이 친구들을 던질 것인가? 아,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차나서 많이 꺼리던 숭어 떡밥 채비를 집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짜잔! 자, 보십시오. 네, 다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아쿠아텍 2 집어제만 뭉친 건데 잘 먹을란가 모르겠어요. 네, 젠장. 아, 일찌감치 딱 한 마리 때리고 집에 가서 사시미 떠서 먹방이나 했으면 딱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옵니다. 예, 역시 회는 초장 맛이죠. 예, 초장이 맛있으면 지우개를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오늘 거기다가 간만에 더블 드래곤이 출격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후덜덜하죠. 예, 더블 드래곤은 무적입니다. 무적. 예, 오늘 숭어 잡으면 인생 첫 숭어인데, 예, 숭어 잡아다가 몸보신 좀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날을 만들어 봅시다. 네, 숭어는 챔질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던데 숭어가 아주 조심스럽고 예민하기 때문에 초리대가 슬쩍 움직일 때 빨리 채줘야지 입 주변에 바늘이 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저한테 말 붙이는 사람은 아주 아각머리를 아주 그냥 입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입질 있죠? 어떡하죠? 채까요? 아주 예민한데? 네. 먹고 있나봐요. 아, 찰 걸 그랬나? 네, 입질이 또 없어졌어요. 아, 젠장. 아, 젠장. 여기 지금 온 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네, 떡밥 세 개 날렸습니다. 아, 젠장.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아, 미치겠네요. 아, 이거 오자마자 가게 생겼네. 네, 지금 두 대를 한꺼번에 운영을 하니까 채비 손실이 너무 빨라갖고, 네, 한 대씩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레드 드래곤에만 떡밥을 달았습니다. 네, 지금 레드 드래곤에 살짝 입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솔직히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입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젠장. 아, 시댕, 이거 언제 채야지 되는 거야. 아, 미치겠네. 아, 모르겠어요. 아, 젠장. 아, 시댕, 이거 숭어 떡밥 낚시도 이거 쉬운 게 아니네요. 아, 그냥 던지면 막 무는 줄 알았는데. 아, 젠장아. 에,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에, 떡밥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조금 남은 놈을, 예, 숨은 안쪽에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예, 그래도 안 잡히면, 예, 집에 가야죠 뭐. 진짜. 와, 여기는 숭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또. 예, 어디 중간에 자리를 잡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아, 요거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예, 그래도 안 잡히면 또 그냥 가기 섭섭하니까 지렁이 달아갖고 망댕이라도 몇 마리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떡밥에 희망을 걸고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던지자마자 줄이 터지면서 저 앞에 빠졌습니다. 아, 이 시대.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예,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갈 순 없죠. 예, 망댕이 손맛이라도 보고,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죠. 예, 정신 나간 숭어 새끼가 한 마리 물어줄지도. 예, 역시 정의의 망댕이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던지자마자 입질이 오네요. 망댕이 한 마리가 서핑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들 많이 지겨우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압니다. 예, 그런데 지금 2주 동안 땡볕에서 망댕이만 잡고 있는 저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숭어도 지렁이 좋아하지 않나요? 아씨, 근데 왜 숭어는 안 나오죠? 아, 미치겠네. 아, 숭어가 물틈을 안 주나? 망댕이 새끼들이? 네, 여러분들, 앞으로 서해안에서 망둥이 잡으실 때마다 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잡으신 그 망댕이들 제가 비싼 지렁이 먹여서 다 키워놓은 겁니다. 아, 젠장 씨. 예,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살짝 낮아보도록 할게요.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망둥이도 점점 작아지고 제 자신감도 점점 작아지고 숭어는 죽어라고 안 나오고. 네,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매 도량교 수문 앞 뒤에서 숭어 떡밥 낚시를 해봤는데요. 네, 비록 숭어 낚시는 실패했지만 네, 숭어 입질이 어떻게 오는지, 숭어 채비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느낀 바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걸로 만족하고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